다양한 사람들을 어울릴 수 있게 하는데 음악만한 것이 있을까요? 국적, 언어도 다른 이들이 음악 하나로 인천에 모였습니다. 인천의 대표 재즈 밴드가 되고 싶다는 헬로우 재즈. 연주를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음악 하나면 같은 공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같네요. 확실히 겨울 분위기도 나고 나중에도 한 번 더 듣고 싶어요. 재밌었어요. 최성화 씨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인천을 기반으로 시작한 헬로 재즈는 지난해 1집 앨범을 냈는데요. 최성화 씨는 앨범의 자켓 사진부터 인천의 색을 내기 위해서 고민을 했다는군요. 아, 우리 개항기 때 신문물 받아들이고 처음으로 이제 막 그 뭐랄까 신문물 받아들인 그런 문화 전도사 같은 컨셉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 컨셉을 가지고서 저희 또 이제 공연할 때 그 사진들도 이제 싣고 해서 인천 배경으로 한 것들 다 이제 인천. 국내의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뒤늦게 음악 공부를 시작했다는 최성화 씨. 늦은 도전에 겁도 났지만 자신의 길을 찾게 된 지금이 가장 행복했다는군요. 이런 딸을 어머니는 뒤에서 묵묵히 바라보며 응원했습니다. 제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피아노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얘 태교 때도 주로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듣고 아, 난 피아노 치고 싶다 막 이런 게 제도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딸이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이루어내네요. 며칠 후에 있을 공연을 위해 밴드 팀원들이 연습실로 모였습니다. 다양한 국적, 악기, 언어가 어우러진 헬로우 재즈. This Christmas, maybe we start with this Christmas. Maybe it'll be easier to play with this new. 이들이 연주하는 재즈는 연주 스타일과 악기의 변화가 무궁무진한데요. 그 다양한 변주 속에서도 서로 어울리고 화합하는 것이 꼭 우리 인천과 닮았습니다. 인천에서 조금 더 뭘 해보자 해서 인천문화재단 지원 사업 이런 거 있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막 기획서 작성해서 공모를 했더니 선정이 또 정말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돼가지고 올해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조금 큰 공연장에서 이제 공연들을 기획을 하게 됐고요. 무명 생활 25년을 보내온 제 젊은 시절이 생각납니다. 인천의 혜택으로 인해 젊은 청춘들의 꿈을 키우는 무대가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관객분들이 많이 오실까? 얼마나 오실까? 그리고 오셔서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서 준비한 만큼 좋아해 주실까? 이제 그런 걱정도 들고요. 공연 당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관객이 함께 할지 저도 떨리네요. 저희가 재즈의 다양성과 그리고 주제에 맞는 그런 곡들을 연주하고 있고요. 그 정체성이 재즈랑도 도합되는 것 같아요. 예, 재즈도 사실은 똑같은 곡으로 연주를 하게 되지만 여러 뮤지션들의 색깔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재즈와도 잘 맞아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대만 욕심내지 않고 인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활동하려는
젊은 밴드의 포부가 참 예쁘죠? 음악뿐만 아니라 언어로도 저 이제 다른 언어로 이제 의사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통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저희 앨범 작업을 한 거고 그것이 이제 또 저희 음악을 들어주시는 분들에게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다양성이 이런 음악에 담길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저희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이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양을 시작으로 사람, 물자, 문화, 다양한 것들이 몰려든 인천은 지금까지 다양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태어난 곳이 제각기 달라도 인천은 모두를 품었습니다. 인천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어도 누구나 인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열려있는 땅 같습니다.